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밈코인인 도지코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연설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와 함께 도지코인도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도지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지코인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밈코인 투자 전략 중 하나가 상승장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 밈코인은요,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받으면 너도 나도 함께 들어가면서 큰 수익을 내는데, 많게는 수십만 배, 적게는 수십 배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하기를 권장드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1억이나 10억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100만원이나 200만원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큰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운 좋게 상승할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만원에 산 코인이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안 부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를 크게 지지해준 일론 머스크의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테슬라나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관련된 그런 코인들이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는 이 영향력이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도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지난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지난 상승장에서 무려 저점 대비 도지코인이 300배가량 상승을 하는 등 이러한 이전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지코인만큼이나 또 크게 상승하는 코인 있죠. 바로 대선 관련된 그런 코인인데 한 달이 안 남았어요. 해리스 관련해서는 친환경 코인이 있고요. 트럼프 관련해서는 밈코인 말고도 여러분들 금융 관련 코인이 있는데 각각 뭐 200배, 300배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커지는 코인 시장 규모에 따라서 암호화폐 이용자 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2021년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암호화폐를 이용했지만 지금 2024년에는 거의 40%, 미국 인구 40%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이 40%에 달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친암호화폐적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죠. 이 닷컴 버블 때를 비트코인 이용자 수와 비교를 하면서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인터넷 버블이 왔듯이 비트코인 가상 자산에도 이러한 버블이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올 폭등장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내로 10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올라타고자 이미 많은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 뱅크, 파이낸스, 서플라이 체인, 월마트, 뭐 포드, 헬스케어, 인슐런스, 에너지,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여기 뭐 서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만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죠. 해리스는 친환경, 트럼프는 금융, 헬스케어 쪽으로 테마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본다면은 비트코인이 전기 진짜 많이 먹죠. 저도 한번 그냥 그래픽카드 사가지고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그래픽카드를 24시간 동안 100% 풀가동으로 연산을 하게 하는 게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기사인데, 암호화폐 채굴에만 사용하는 전기량이 호주 전체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국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는 뭐 스위스였다가, 전에는 뭐 아르헨티나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호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전력 사용을 하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찍어내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친환경 테마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코인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에서 준비한 RWA라든가 이게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이나 이렇게 실물 자산이 있는데 요거를 토큰화로 동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건데 이제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RWA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참고로 2조 달러입니다. RWA 시장이 16조 달러라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이처럼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들이 따로 있는데요.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두 후보의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200배, 300배 상승하는 그런 RWA 이런 코인들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100배, 1000배 상승하는 친환경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싹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황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숫자 7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대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시면 4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